안녕하세요. 금기창 TV입니다. 오늘 낮에는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. 청계천에서 이육사 강야의 시를 만났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육사 강야의 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저녁 시간에 한강에 있는 새빛 둥둥섬에 왔습니다. 낮에 본 이육사의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. 이육사의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야 이육사. 아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딱 우는 소리 들렸으랴.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. 끊임없는 강림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.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.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